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이런 민심 모니터링을 안 하는지 여론조사 모니터링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EBS에서 내보낸 게 7,600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8월 달에 다시 추가 모집한다지만 누가 응하겠냐. 이런 내용 이런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EBS에서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내보낸 겁니다. 내보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전공이 미복귀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 관리된 느끼는 체감 위기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전공이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체면 구김을 무릅쓰고 8월 재모집을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방송에 여러분들 266명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분들 거의 끊지 않고 제가 댓글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윤정부를 욕하는 겁니다. 의료 사태 초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 바보들아, 전공의를 거쳐야 전문의가 되지. 전문의는 그냥 하늘에 떨어지냐? 전공의를 다 죽여놓고 무슨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다고 그러냐? 초등학생 생떼 뿌리기 같은 오기 그만 부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해라. 17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피 같은 세금을 내서 저런 사람들을 입에 밥 넣어준다는 게 개탄스럽다. 106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266명의 밑으로 여러분들 그냥 정리된 것을 그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란 데가 저리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전공의가 있어야 다음에 전문의가 나오죠. 전공의 없는 전문의 병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무능과 무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추가 모집 10번 하냐? 그런다고 채워지냐? 이 양아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아치 정부라고 보는 겁니다. 10번 하면 채워지겠냐? 이 정부가 새로 만든 의료 시스템이네요. 참 그렇습니다. 8월 중 추가 모집은 모양이 좀 빠집니다. 그냥 2,000명 포기하고 입학 정원 증가, 내년에 다시 논의하고 용산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과할 때 뒤에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무릎 꿇리고 사과만 하면 안 되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좀 쓰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다가 국민만 피해봅니다. 윤정부는 물러가라. 저런 무능하고 답 없는 보건복지부 사람들 그냥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국민들이 창피합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각오해야 될 듯합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조기용 장관 표정이 무척 어둡네요. 곧 어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대국민 사과하시고 2025학년도 모집인은 전체 취소하시고 전공이 요구한 7대안 들어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고 의료 붕괴를 막는 길입니다. 27명 찬성. 전세계 띄워서 환자 치료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기용인지 조기용인지 뭐가 중요할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텐데 위가 문제지. 사람들이 흔히 다 아는 겁니다. 200명 이상이 글을 남긴 겁니다. 용산 여러분들 옹호하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더 이상 없다면서 또 8월에 추가 모집한다고요? 왜 이렇게 질척거립니까? 도대체 대책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원 23명 찬성입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양아치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의료는 다 망가졌습니다. 18명 찬성. 의료 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펜대로 정책을 쏟아내니 작살이 나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EBS 뉴스입니다. 찬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지원만 하면 될 텐데 잘 알지도 못하며 휘저어놓으니 분탕질만 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권력을 휘두르나 봅니다. 개콘 그만 찍고 보건복지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전문의는 갑자기 어디서 데려오냐. 전공의가 수련하고 전문의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싶네요. 사태의 본질이 의료농단임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뭘 덜 질질 끌고 있습니까? 관련 장관 차관 공무원 탄핵하시고 경질하고 세치의 놀림에 세금을 흩뜨려 써대는 공무원 다시는 못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계획이 아니고 의료농단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의료붕괴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대통령 보건복지부와 똑같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직도 근거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에 집착해서 잘못된 정책이란 게 덜통이 다 났는데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고집을 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맨정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를 늘리겠다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블랙코미디로 전락했습니다. 진짜 씁쓸합니다. 윤 대통령 자존심 때문에 세계 인류로 인정받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아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정부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를 개판으로 만들고 환자를 볼모로 끝까지 혈세 엄청 쓰가며 책임을 회피하라 하네요. 특검 가서 진실을 밝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수련할 노예 모집을 하면 들어오겠냐? 에휴 저런 머리로 구멍 가게도 운영하지 못하겠다. 염전 노예 생활하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끌어들일 겁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염전 노예 하라고 여러분들 오라면 염전 노예들 오겠습니까? 도망갔는데 못 살겠다고. 아니 바본가 봅니다. 아니 전문의 중심 병원 그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수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이 없는 병원 하면 수련은 어디서 할 겁니까?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수련병원 만든다고 한 건가? 세계 최고 일을 5개월 만에 완전히 박살낸 정부네. 이번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고 선심 쓰고 더 이상 혜택은 없고 군대 보내고 시험 못 보게 한다고 큰소리 친 게 불과 며칠 전에 또 기회를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완전히 뭐죠? 신뢰도 없고 바보 쪼다가 돼버린 겁니다. 무지의 끝판왕. 의료계획의 판은 도대체 누가 짜는지 제발 모르면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묻기라도 해야지. 뚜벅뚜벅 파멸의 길로 걸어가다가 모두 다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런 무능한 사람이 장관이라고요? 대책도 없는 게 땜빵에 땜질에 협박에 설득에 쪽팔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공의들 입장에서 지금 굴복하고 들어가면 평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윤 정부 아직도 모릅니까? 대한민국 정부 아직도 모릅니까? 평사병 여러분들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250만 원 주고 여러분들 대부분 전공의들이 아마 그때는 결혼을 했을 겁니다. 250만 원 주고 38개월을 부려먹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내 일이 아니지만 야, 어떻게 당신들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 이야기죠. 아이 꼰대들 1960년생 꼰대들 보라고. 내가 이름 1960년생이 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지. 하기야 뭐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정책 내놨겠습니까? 처음부터 행정명령 남발하니까. 인간들이 다 안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장에 조금만 서보면은 뭘 안 해야 될지를 금시 알 건데 다들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사는 건지.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 군의관을 38개월 36개월 근무에다가 훈련기간 2개월까지 여러분들 대해가지고 3년도 아니고 3년 2개월간 부려먹는 걸 보고 그냥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국이 조선입니다. 조선. 어떻게 그렇게 조선 사람하고 똑같은지. 관이 민을 수탈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아무리 내 새끼 일이 아니지만 남의 새끼도 내 새끼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의료사 때 시작부터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협박하고 무슨 행정명령 무슨 뭐 의사 면허 취소 명령 이번에 한 사람들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내가 저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주호 씨 똑바로 안 하면은 교육부 총리나 이런 사람 똑바로 안 하면은 당신들 나중에 다 감사받고 해가지고 감방생활 한다고. 사람들이 합법적 절차란 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번에 의평은 그냥 무력화시켜가지고 대충 법률 통과시키게 되면은 뻔하게 보입니다. 가는 길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